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죠? 나도 회사 그만두고 예쁜 카페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특히 그 20, 30대 여자들 로망 아닙니까? 예쁜 카페에 아름다운 커피잔에 커피향을 맡으면서 커피 마시는 그 느낌 있잖아요. 금강동은 어떠세요? 예쁜 카페 가면 어떤 생각하세요? 인스타 올려야지. 예쁜 카페 가면 인스타 사진 찍고 와 예쁘다 나도 이런 거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적 있지 않아요? 네. 그런 거 오픈하고 싶죠? 네, 그런 정도로 하시려고 그러면 망해요. 그렇게 하면 절대 성공 못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왜 여기에 카페를 열었을까? 왜 이 시간대에 손님이 있을까? 왜 이 동네에 이 사장님은 이런 판단을 해서 여기에다 임차를 얻었을까? 이런 걸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30대 남자가 실제로 했습니다. 여자도 아니고 매출이 월 1억을 찍고 있습니다. 대박이죠? 카페로 월 1억이면 솔직히 엄청난 겁니다. 그것도 서울이 아닌 경주에서요. 왜 경주일까? 여러분도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실제로는 이 KTX가 개통되면서 전국 상권이 됐어요. 원래는 여기에 되게 많은 게 있는데 원래는 제가 강릉을 2017년부터 노리다가 돈이 없어서 강릉을 못 샀어요. 근데 강릉 못 산 동안 강릉이 딱 뛰는 거 보고 아 그 생각을 했죠. 그래서 똑같은 거 어디야 그랬더니 경주 눈에 딱 보여서 관광지 상권을 노리기로 했습니다. 다들 경주 상권에 대해서는 옛날에 수학여행 갔다 온 생각만 있으실 거잖아요. 수학여행 갔다 오고 간 적이 없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있으신 거예요. 최근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황리단길이라고 들어오셨어요. 황리단길 모르면 아 이거 좀 연식이 있으신 건데 여기는 젊은이들도 있고요. 경남 경북 지방을 통틀어서 세상에 새로운 문화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진짜 많이 오고요. 365일 상권이 돼서 수익률이 꾸준히 나오는 괜찮은 관광지가 됐어요. 강릉 속초 처럼 되게 북적북적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경주의 상권의 30%의 분들이 다 대구 주변 분들이세요. 대구 동선로가 백화점 만들어지고 나서 좀 망해가지고 대부분 그 상권에 노는 인구들이 다 경주로 놀러 오거든요. 경주까지 간데 한 30분밖에 안 걸려요. 부산에서도 50분밖에 안 걸리고 그러니까 경북 경남 지방에서 사랑받는 핫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전에 제가 꿀팁 드렸죠. KTX가 들어오면 그 동네는 무조건 뜬다. 무조건. 그래서 제가 옛날에 노렸다가 못 잡은 데가 강릉.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간신히 잡은 데가 경주. 다음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비밀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경주 황리단길을 굉장히 많이 추천을 했고요. 저희 팀에서 무려 5명이나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주의 청수당. 황리단길에 있는 경주 청수당이 그 물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팀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어차피 고금리인데 임대 줘봤자 돈 안 된다. 그러니까 직접 운영하는 스킬조차도 익혀야 되는 게 현재 우리의 마인드여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게 202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팀분들은 건물도 사면 무조건 운영을 해라 무조건 운영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근데 좀 솔직히 말하면 다들 진짜 엄청 고생하고 있거든요 고생하긴 했는데 그런 노력이 있는 게 필요하죠 제가 2022년부터 시작했던 프로젝트가 드디어 2023년이 넘어가면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옥스테이를 짓고 있거든요. 그것만 마무리 치면은 이제 거기는 저의 입장에서는 완성입니다. 여러분 100평 규모의 경주 청수당 사장님이 남자예요. 그것도 30대 남자예요. 제 왼팔 동생이죠. 그의 선택에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드시나요? 그 이유를 알면 여러분들도 아이디어가 번뜩 떠오르실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그의 성공 스토리와 과연 여러분도 몰랐던 카페 창업이 어떠한 구조로 어떠한 인테리어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보시면 너무 이쁘셔 방문하시게 될 겁니다. 그는 과연 어떻게 경주에서 어떻게 대박 카페를 오픈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한번 봐보시죠. 경주로 함께 내려가 보시죠. 다들 처음 보실 테니까 한번 소개해 주시죠. 우주쌤의 자칭 오른팔 예, 김현수로 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주쌤은 포르쉐 모임에서 알게 돼서 이제 여기까지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왼팔인 네, 미빅 이병주라고 하고요. 우주쌤이랑 부동산 투자하면서 만나서 오늘까지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한 팀처럼 이제 움직이고 있는 팀입니다. 요즘 매출은 어때? 잘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를 선정을 해서 두 동생들을 엮어주긴 했지만 리빙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여기를 알게 되셨어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후추쌤이 황리단길 상권 분석을 끝내시고 저희한테 이렇게 추천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여기를 건물을 매수하고 나서 글로우서울이라는 업체랑 이렇게 또 저희한테 소개를 해 주셨어요. 글로우서울 업체 통해서 저희가 청수당이라는 카페를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여기가 청수당을 오픈할 거는 아니었었고 다른 브랜드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후추쌤께서 강력하게 좋은 브랜드 글로서울의 대표 브랜드를 넣어달라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청소당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 건물이 마당이었는데 저희가 글로우서울에 부탁을 했더니 글로우서울 대표님께서 여기는 꼭 내가 확인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심혈을 기울이셨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정말 아름답고 느끼는 세상의 역작이 나왔고요. 원래는 이 자리가 무형문화재인 분이 살고 계셨어요. 이분이 자기가 빨리 죽을 줄 알고 여기를 지을 때 무려 8억을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10년이 지나갔는데도 안 돌아가신 걸 느끼고 왠지 오래 살 것 같다는 확신을 가지시면서 이거를 매도하고 아파트로 이사가셨습니다.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저희도 정말 멋진 한옥이라 너무 깜짝 놀랐는데 할머니 성격이 장난이 아니어서 이 둘이서 그 매수하느라고 진짜 5, 6개월 저희 기다려가지고 간신히 계약하고 당근도 또 치르는
하는데 또 엄청 고생하고 여기 들어오게 됐던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앞에 있는 이 주차장이 원래는 노인정이었어요. 노인정을 없애고 이걸 주차장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앞으로 드러난 자리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두 동생께 강력하게 권장을 했습니다. 여기 매입하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중재를 하겠다. 풀베팅을 해서 여기 자리 만들자. 두 동생은 이제 벌써 한 지 1년이 되었죠. 덕분입니다. 다들 이게 엄청나게 멋진 카페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처음 돈은 굉장히 미약했거든요. 우리 각자 얼마로 저한테 건물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한 1억 5천 말씀드렸다가 인택 스매시 나중에 뭐 또 부동산 하나 팔려가지고 그리고 또 대출 더 받아서 2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현수는 그때 얼마 있었지? 저는 그때 제가 살고 있는 집을 후순위 담보대출 해가지고 제가 한 2억 정도도 없었을 거예요. 네, 4억으로 여기를 만들었다는 4억으로 다 만들었다. 현재 매출은 어때? 저희가 이미 월 뭐 1억 2천까지는 찍어본 적은 있고요. 훈하고 얼마로 찍었지? 훈하고 두 달 만에 찍었습니다. 그리고 플랫하게 한 8천씩은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성수기에다 1억 5천 다음 달 다다음 달에 너가 치킨 쏘는 거지. 치킨이랑 소고기를 항상 이 둘이 얼굴이 스마일하고 있는 게 9월 10월에 항상 웃고 있어. 저희 카페가 작년 7월 말에 오픈을 했었는데요. 7월 말에 맞춰서 저희 카페 앞에 공영 주차장이 크게 하나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영 주차장이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이 소스도 다 이제 후추쌤이 알려주셨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알게 되신 건지 비밀 정보를 들었는데 앞에 땅이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개발이 돼? 그랬는데 경주 황리단길의 문제가 뭐냐면 주차할 데가 너무 없습니다.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들은 거죠. 동생들이 살아야 돼서 제가 청수상을 양보했습니다. 이렇게 개발을 한번 해보고 다음에는 어떤 걸 하겠다 이런 계획 뭐가 있어? 만에 특색 있는 메뉴를 개발을 해서 본사에도 제안을 하고 저희만의 시그니처 브랜드를 만드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이제 F&B를 해봤으니까 F&B로 뭔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 브랜드 사업 들을 해보고 싶은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리빙님은 어떤 거 하고 싶습니까? 지금 청소당만 놓고 봤었을 때는 경북 경남 지방에서는 이렇게 알아주고 있는 카페이고 국내를 넣어서 글로벌로 가려고 하는 게 일단 최우선의 목표이고요. 그런 다음 이 후추쌤 따라서 모텔 해야죠. 이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는 뭔가요? 저희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는 계란 커피가 가장 시그니처고요. 말차 크림 우유, 케이크는 저희 오리지널 수플레가 가장 베스트고요. 프로마주는 저희가 지금 시그니처로 판매하고 있는 체리 프로마주. 메뉴를 달달 내고 있구만. 많이 컸네, 많이 컸어. 경주 내에 많은 카페가 있는데 경쟁력은 뭔 것 같아? 저희만의 경쟁력이라고 하면은 단연코 다른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인테리어와 조경인 것 같습니다. 진짜 여기 와서 케이크나 음료를 먹어도 멋진 뷰를 보면은 이 맛이 또 더해지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오픈을 하고 이제 1년이 돼가요. 벌써 1년이 됐네, 그치? 진짜 빠릅니다. 글로우 서울의 엄청난 장점은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거든요. 제 입장에서도 제가 오픈하는 한옥 숙박과 청수상을 둘이 엮어서 새로운 마케팅을 전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쁜 카페를 만들었는데 소감 한마디 한번 해주시죠. 우추쌤 덕분에 이런 좋은 카페도 오픈하고 저 같은 경우는 F&B는 정말 처음이에요. 커피 샷도 못 내리는 정말 F&B, F도 모르는 신입인데 선생님 덕분에 이런 투자도 할 수 있고 이런 F&B 사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빙님은 어떠셨어요? 무엇보다도 이제 건물주를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이 나이 때 아니면 할 수 없는 경험이기도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걸로 해서 새로운 물건이나 다른 세팅에도 겁없이 덤빌 것 같은 그런 자신감들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건으로 다음 기획들이 더 좋은 기획이 있기를 저도 희망해 봅니다. 황금우치 시청자분들도 경주에 오시면 청수당 꼭 방문해 주십시오.